멋지다. 위쪽에 학교에 울타리를 다 쳤어요. 이렇게 밑에는 벽돌로 조적을 하고 위에 콘크리트 바르고요. 콘크리트 위에 이 철 지주대를 박고 그 위에 다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겐게이, 겐게이 사바, 겐게이가, 겐게이 여러분 오랜만에 보시죠, 겐게이. 우리 그 공원에 명견보이 공원에 울타리 만든 고급 울타리 만든 친구입니다. 지금 여기 끝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지금 여기도 지금 밑에가 보기 싫으니까 시멘트로 지금 바르고요. 여기 지금 철주도 녹색으로 지금 다 페인트를 칠하겠습니다. 쭉 나가면서 전부 밑에는 시멘트로 다시 바르고 위에는 녹색 페인트로 다시 칠하겠습니다. 와, 오늘은 바람이 너무 분다. 너무 불어. 이제 다시 모래폭풍의 시즌이 다가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모래폭풍, 사막 모래폭풍의 시즌입니다. 아, 우리 진짜 열심히 한다. 이래 바람 불어도 아침에 지금 학교 울타리 계속해서 진행하고 써봐. 네, 써봐. 써봐. 네. 지금 팀을 나눠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하는구나. 안녕. 써봐. 써봐. 응, 써봐. 와, 이제 내 이름 다 아는구나, 애들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유칼립투스 이 나무 아래서는 지금 계속 철근 기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바 무쇼 와 트러베이 세비엥 위 세비엥 세봉 와 러브로 우리 명견보이 마을에 이런 일꾼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머리에 이 두건을 두르고 꼬멍사탕 싹 뿔라르 왜? 이 두건을 뿔라르라고 합니다. 뿔라르 뿔라르 응. 나 잡는 거 아니야? 에, 뭐야, 이쪽에 비. 아이고. 잘해봐. 사바, 경기. 와, 트라바이 디. 아, 사바. 아와, 빙기 아무런 거 아무것도 없어. 경기도 맹견보이의 아주 뛰어난 기술자입니다. Il doit attacher ici quelque part là-bas et tendre comme ça. Ah, 저렇게 저렇게 지금 당기는 작업을 우리 겐게이가 하는데요. 아, 이걸 당기다, 당기다를 프랑스어로 당드레. 당드로. 당드로. 당기다, 당드로. 당, 뭐 비슷하네요. 당기, 당드레. 비슷해. 지금 우리 겐게이가 이것을 팽팽하게 당기는 땅들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Après, après fini, il doit continuer comme ça. 아, 오케이, 오케이. Yeah. 예, 끝 마무리는 저렇게. Yeah. 오케이. 예, 꼼꼼하게 하네. 좋아, 좋아. 알아. 자비. 아, 오케이. 연결 시켜서 아타셰. 아타셰. 예, 땅들어. 자비. 오케이. 세봉, 세봉. 갑사. 빵래. 아, 여기 여러분 간식으로 아리꼬를 먹고 있습니다. 아리꼬. 콩으로 만 콩을 삶아서 익여서 만든 간식입니다. 빙만개. 100만개. 지금 여기까지만 유칼립투스가 심겨져 있고요. 저쪽으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둘레로 나가면서 앞으로 전부 유칼립투스를 다 심을 계획입니다. 저기 끝까지 계속 빙 둘러서 전부 유칼립투스 다 심을 겁니다. 담벼락에는 전부 나무로 그냥 도배를 하겠습니다. 우리 촌장님까지 나왔습니다. 촌장님 사바. 사바 사바. 맥시. 맥시 맥시. 네. 네, 맥시 세마을. 우리 촌장님이 직접 운전하셔서 우리 시멘트 모래를 가져왔습니다. 시멘트 섞을 모래를. 아, 공사 지금 엄청나게 진도가 빨리 빼고 있습니다. 저러죠. 맥시. Brother, yeah. How are you? Fine. Fine, man. Thank you. Yes,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How about you tomorrow? Tomorrow is fine. Fine. Yeah. Come on.
우리 일꾼을 위해서 또 장갑을 장갑을 또 제가 샀습니다. 굿퀄리티 장갑. 굿퀄리티 장갑. 장갑 위에. 예. 뭐라 했노 지금 방금 장갑이라 했나? 이야 우리 라면은 굿퀄리티 장갑. 굿퀄리티 장갑. 굿퀄리티 장갑. 이게 이 처리 아이고 이거 잘못 뜯었. 이 처리 지금은 괜찮은데 한 12시쯤 되면 이 햇빛에 열을 받아서 뜨끈뜨끈해요. 손으로 만질 수가 없을 정도로. 예, 그래서 장갑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근데 발라는 어디 갔지? 발라. 발라 장갑도 사왔는데. 아, 발라 저기 오네요. 발라! 예. 발라 장갑 사왔다, 장갑. 발라. 무까지 돼, 장갑. 깡! 아, 모르는 지금 아따야를 만들어서 라미네에게 주고 있고요. 빵도 사왔고. 아하. 사 연아 당나 땡 아리코 연아 초콜라 초콜라. 아 이게 초콜릿 빵입니다. 초콜릿 빵. 초콜릿을 넣었답니다. 자 나도 맛 좀 보자. 자기들끼리 먹어. 네 저도 맛만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맹겐보이에서 나중에 벼를 심을 필드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맹겐보이에 와서 벼를 심어서 실패를 했거든요. 염이 많아서.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우리가 보완을 해서 맹겐보이에 기필코 벼 재배를 성공해 보겠다라는 일념으로 여기 필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여기는 막 제가 직접 농사 지을까 합니다. 지난번에 실패를 발판 삼아서. 지금 저기 보이는 포크레인이 작업하는 곳 있죠? 저기 포크레인 작업하는데요. 저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수로를 끌고 나올 겁니다. 콘크리트 수로를 만들어서 끌고 나와서 이 우리 이 논쪽 이 수로로 물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 우리 라민이 아주 신경을 써서 논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라민이 신났네요. 논 찾기가 잘 만들어 놨다고. 아, 여기 진짜 농사 한번 제대로 지갖고 맹겐보이에서도 벼농사가 된다는 걸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와, 길다. 면적이 지금 아주 커요. 아, 오케이. 이쪽도. 아, 여기에 이쪽 양쪽에 논에 물을 효율적으로 대기 위해서 중간에 수로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쪽으로도 물이 들어올 수 있게. 라민이 지금 설계를 잘 했네요. 제가 없는 동안.
은보릅이란 우리 104헥타를 만들면서 우리 라민이 공부를 많이 했나 봅니다. 이제 저보다 더 뛰어납니다. 좋습니다. 아, 우리 포클레인이 어제 하루 만에 작업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메리칸 그룹. 아, 아메리칸 그룹. 아메리칸 그룹. 카터필라. 아, 카터필라. 아, 이, 저게, CAT가 제가 어떤 회사인지 몰라서 라면 보고 한번 찾아보라 했더니, 아, 저기 미국 회사인가 봐요. 어제 작업한 걸 보면 이렇게 쭉 나가서, 에, 저기까지, 에, 어제 저기서 출발했거든요. 저기가 강입니다. 여기서 쭉 해서 약 한, 한 200m 정도를 팠습니다. 이야, 엄청 깊네. 야, 정말 하나의 작은 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강 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완전 뭐 그랜드 캐니언이 따로 없구나.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와, 저기 끝까지 저쪽 강까지 강에서 지금 야 한번 파고 나니까 그래도 이게 되는구나. 안 될 줄 알았더니 야 거의 지금 한 5m를 팠습니다. 한 5m, 6m 되겠네요. 어제 작업을 했던 그라이더는 지금 V자로 이렇게 홈을 파놨습니다. 이렇게 V자로 홈을 파놨고요. 여기에 드디어 콘크리트 수로를 여기다가 깔 계획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콘크리트로 하지는 못하고 이쪽 바닥 부분만 콘크리트로 하고 이쪽 가쪽에 세우는 벽은 시멘트 블록으로 그렇게 처리를 할까 합니다. 좀 내구성이 약간 떨어지지만 이게 크게 물살이 세거나 좀 뭐 멀리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견뎌줄 거라고 예상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 여기 이제 드디어 콘크리트 수로가 들어설 것입니다.